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구독자 50만 명 기념 Q&A를 할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 50만 명에 달성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번 언급을 했었죠. 구독자 50만 때 이제 Q&A를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제가 3만 명 때 Q&A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Q&A 질문을 받았었죠. 그거를 읽으면서 대답을 해드릴 건데, 중복되는 질문들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하나씩 빠르게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신쿵님, 실제 이름이 뭔가요? 물음표 물음표 궁금. 실제 이름은 김신도입니다. 믿을 신의 길토 해가지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귀여운 걸 좋아해요. 귀여우신 분. 50만 달성했을 때 기분은 어땠었나요? 일단 제가 막 되기 전에 계속 막 캡처를 막 했어요. 언제 50만이 딱 되지 하면서 딱 되는 순간을 놓치고 50만 10에서 딱 캡처를 했는데 조금 울먹울먹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2017년 1월 정도부터 유튜브를 전주 내려가면서 하면서 처음에 10만 명도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50만이라는 큰 숫자가 딱 있으니까 좀 감개무량합니다. 네. 하루에 몇 칼로리 섭취해요? 저는 한 끼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먹으면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4-5천 칼로리는 그냥 훌쩍 넘어버려요. 제 기초대사량이 1500 얼마였나? 그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많았던 것 중에 살 안 찌는 비결, 운동을 무엇을 하나요? 왜 살이 안 찌나요? 이 중복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일단 헬스장을 1년을 끊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PT도 받는 걸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T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한 60회 정도 끊었고요. 처음에 20회하고 또 40회를 추가로 끊었어요. 근데 요즘 좀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이 떴다 막 싶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굶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살을 빼지 마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살을 빨리 빼야 돼 하면 굶어요. 그리고 보통 촬영할 때 한 끼를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을 때 두 끼? 세 끼 먹은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하게 된 계기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뭐 추천으로 하셨나요? 이것도 중복 질문이 꽤 많은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원래 제가 페이스북에 요리 영상 이런 거를 올렸다가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보다 한 1-2년 먼저 시작해가지고 벌써 엄청나게 성장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후회가 되는데 진작에 넘어올걸. 주변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나는 유튜브 막 이렇게 전문 장비로 막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뭐 아니면은 진짜 옛날 디카 이런 걸로 촬영을 했어가지고 막 막막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진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거 뭐 집이나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고 전주를 내려와가지고 무턱대고 알바 3개월 동안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한 그때 200 얼마를 모았었나? 그 모은 거를 카메라, 조명, 뭐 주방 뭐 이런 요리 도구들 막 이런 거 사는데 다 올인을 했어요. 그때 200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진짜 있는 전 재산을 올인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 그 첫 영상을 보면은 쑥스러워요. 그때는 막 진짜 영상도 어두컴컴해가지고 이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음식 드실 때 빨리 먹는 것 같은데 안 체하세요? 저는 체했다는 거를
경험한 게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지금 23년을 살면서. 근데 최근에 체한 적은 없고요. 다 미성년자 때 주로 많이 체했고 근래에 들어서 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충고 댓글을 보고 참고하여 영상을 찍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피드백을 진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제가 보면은 부족한 점을 못 느낄 때도 있고 다방면에 여러 시선들로 이제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이 남녀노소 다양하시니까 제가 못 느꼈던 단점, 고칠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니까 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 뭐 이건 잘못됐다, 댓글들로 이렇게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가장 큰 게 혐하증이 제가 좀 심한 편이었는데 혐하증하고 그 다음에 쩝쩝거림, 옛날에 진짜 심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잖아요. 옛날보단 아니지만 요즘 좀 심해졌네 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고치려고 노력 중이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습관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팬미팅 할 생각 있으신가요? 팬미팅은 언제 하나요? 제가 또 50만대 Q&A와 팬미팅을 같이 이제 한다고 했었죠. 지금 팬미팅 할 장소랑 뭐 이런 건 다 정해졌고요. 이제 날짜하고 제가 팬미팅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쿵님 왜 초심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초심을 잃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거를 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성을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먹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2년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가 그냥 요리하는 거예요. 먹방, 그냥 먹방만 한 거는 진짜 거의 없어요. 요리를 직접 하면서 이제 뒤에 먹는 걸 원래 조금 넣었어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처음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사탕수수 그때 먹방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은 겉에 껍질을 까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때 촬영을 접고 다음날 촬영을 하자 했는데 이제 촬영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배고픈데 편의점 가가지고 먹는 거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네, 편의점 먹방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먹방을 좀 자주 했다가 요즘은 먹방을 주로 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도 반성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먹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 댓글에 달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전 나이가 있는 줌마팬이다 보니 부끄럽네요. 혹시 폐가 되면 신쿵님 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진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나이가 뭐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들게 해드려서 오히려 제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이제 보이는 질문들을 그냥 싹 다 빨리 읽어볼게요. 형제나 남매 계시나요? 저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어느 소속사인가요? 지금 트레저 헌터입니다. 유튜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저 룸에 있습니다. 여친 있나요? 없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연애 몇 번 해봤어요? 세 번 정도요? 성인 되고 나서. 한 달에 영상 비용 제외하고 용돈 얼마나 쓰시나요? 저 식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식비에 보통 한 달에 2, 3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먹는 것만 줄여도 배달 음식만 줄여도 살만 할 거예요. 요리를 전공한 건가요? 고등학교 조리과를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혈액형 뭔가 B형이요. 키는 몇인가요? 저 170점 몇몇몇몇이고요. 컨디션 좋을 땐 171점 몇몇몇몇입니다. 신발 신으면 180이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은 뷰티도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뷰티 채널을 새로 팠죠? 싱크 이 채널인데 여러분 다들 아시죠? 구독하셨죠? 매일 편의점 가서 밥 먹어요. 편의점을 갈 때는 촬영할 때랑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혼자 막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와요. 그럴 때나 아니면 진짜 뭐 신제품이나 나왔을 때 이거 궁금하다 했을 때 그거 외에는 편의점에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컵라면 몇 개까지 먹어보셨나요? 그 작은 거 말고 그냥 보통 그 큰 걸로 했을 때는 한 3개? 비빔라면은 근데 좀 많이 먹어요. 한 4-5개. 신쿵님은 강아지파 아니면 고양이파? 저는 강아지파입니다. 저는 대형견을 좋아해요. 요즘 빠진 게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그 유튜버 채널 중에 소녀의 행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녀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언제부터 요리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래희망에다가 요리사를 적어냈었죠.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 잘하세요? 저 게임 진짜 못해요. 예전 Q&A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게임을 못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네. 화장빨인가요? 네, 맞아요. 저 화장빨 엄청 심해요. 전후 차이가 진짜 너무 심한데 제 그 메이크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는 화장빨이 너무 심합니다. 인스타 하나요? 네,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짝대기하고 SINCOK 신쿡입니다. 그냥 한국어로 신쿡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 먹방 찍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건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렌즈가 뭔가요? 저 렌즈를 안 껴요. 거의 촬영할 때 빼고는. 그래서 가장 많이 썼다는 거는 제가 옛날에 하드렌즈 그거 껴가지고 그거를 제일 많이 썼었죠. 여친 생기면 커플 채널 만들 겁니까? 아니면 비밀 연애 할 겁니까? 아마도 비밀 연애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애를 해야 뭐 비밀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쵸?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슬퍼지네 갑자기.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휴대폰 뭐 쓰시나요? 저 그 아이폰 10X 그거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어디서 사시나요? 저 올리브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니면 저 로드샵? 저 비싼 거는 못 사요. 제가 아직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쿵님이 생각하는 신쿵님의 매력은? 나이에 비해서 약간 애 같은 그런 느낌? 아무 스케줄 없을 때 하는 일! 빈둥빈둥 거리면서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요. 드라마를 보고요.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자. 왜 이렇게 말랐어요? 저 진짜 하나도 안 말랐어요, 여러분. 이 뭔 개소리야! 뱃살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하얀 거짓말. 제가 이걸 뭐 보여드릴 순 없고요. 자, 만약에 뭐 전신으로 영상을 찍거나 막 이럴 때는 저 진짜 배에 항상 힘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 엄청 막 뱃살이 엄청 많아요. 하얀 거짓말.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 복원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복원 시간에 기억 다 나시죠? 형은 외국인 시청자가 왜 갑자기 많아진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됨. 저도 그게 신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제 그 댓글에 한국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구세요? 저 신쿡입니다.
닉네임의 뜻이요.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본명의 김신도 할 때 신이고요. 요리할 때 쿡자 해가지고 신쿡입니다. 주로 화장품 뭐 쓰세요? 제 신쿡 2 채널 뷰티 채널을 가시면 제 데일리 메이크업들이 쭈쭈쭈쭈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새벽에 편의점 먹방 하세요? 새벽에 되면 원래 더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루 종일 굶다가 참아야지 하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먹으러 갈 때가 새벽이에요. 영상을 제작하다가 현타 오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도 현타가 몇 번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영상 너무 노잼인데 어떡하지? 라는 상황이 들이닥칠 때는 진짜 현타가 와요. 요리 자격증은 어떤 거 있으세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조우천 총 6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만 몇십 가지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또 차차 알아가면 되니까요. 너무 한 번에 다 알면 재미없죠?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구독자 50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신쿡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